북아프리카 튀니지는 약품 대란을 겪고 있습니다. 약품 수입권을 쥔 정부가 재정난에 빠지면서 약을 못 구한 것인데요. 국민들은 약을 서로 교환하거나 놀러 온 해외 관광객들에게 약을 달라 읍소하고 있습니다. 원혜미 월드리포터입니다. 한 남성이 허름한 옥상 창고로 들어갑니다. 가정집에서 보관하기엔 종류나 양이 꽤 많은 약품들이 진열돼 있습니다. 약국은 아니지만 퇴역군인인 그가 지역 의사들과 협력해 옥상에 만든 비공식 의약품 교환처입니다. ظل نقص الأدوية هذه في ظل غلاء أسعار الأدوية كيف كيف معناها حابين نكونوا الجروب هذه بشعار الدواء اللي مش ترميه غيرك أولى بيه. 하지만 이렇게라도 필요한 약을 찾을 수 있었다면 그건 엄청난 행운. 보통은 필요한 약을 찾지 못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마주합니다. ما عادش كيما قبل، كنت عايش لاباس، عايش حي، كنت نقرا كذا نمشي حتى وقت الفراغ، تو ما عادش، الحاجات البسيطة اللي أنا كنت تروح راها بسيطة، الحاجات اللي أنا كنت راها بسيطة نعملها بطريقة عادية، تو ما عادش نجم نعملها. 25세 남성은 안약을 구하지 못해 실명위기를 겪었고 대학까지 포기했습니다. 6개월간 약국에서 구하지 못한 약도 결국 해외 여행객에게 구입했습니다. 국가 내 모든 약국에서 약품 수백 가지가 수개월 동안 누락됐기 때문입니다. 원인은 튀니지의 심각한 국가 재정 문제. 튀니지가 외국계 약품 공급 업체들의 10억 디나르 가량을 빚지게 되면서 해당 업체들이 판매를 제한시켰기 때문입니다. في السيولة مما أدى لعدم خلاص الفواتير بتاع المخابر الأجنبية دي اللي هي اليوم معناها البعض منها قرر يحد من تزويد السوق التونسية مما أثر سلبا على السوق عموما وعلى المريض التونسي خصوصا. 튀니지는 국가 소유의 중앙약국을 통해 의약품이 수입되고 다시 전국의 병원 약국에 의약품을 분배하는 구조입니다. 튀니지의 재정 상태가 악화일로를 걷게 되면서 국가로서의 기본적인 구실조차 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국민들의 비판만 커지고 있습니다. 외신은 그러나 튀니지 보건부와 중앙약국 모두 이번 사태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현재 상황을 전했습니다. 월드뉴스 원혜미입니다.